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 테마파크 스토리 바로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면 바다에 주세요, 해변에 주세요, 파도 만들어 주세요, 물고기 넣어 주세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파도를 구현을 하거나 그러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해저 터널을 만들어 주자. 자 이제 사육장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쿠아리움도 만들어 놓고 뭐 환승역, 진실의 방, 하이브, 뭐 흙탑, 뭐 사막방, 숲방, 뭐 심지어 스카이라운지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실 하이브 왼쪽 편으로만 이렇게만 만들어 놨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조금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이제 바다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바다는 조금 힘드니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해저 터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이걸 다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호수를 넣어서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물고기들이랑 이제 물이랑 어울리는 약간 그런 테마파크를 만드는 건데 요번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 진짜 여기 보면은 흙 다 옮기고 막 자기들이 집을 잘 만들어요. 와 이번에 사이클 한번 더 돌았나 보네요. 한번 또 나왔어. 여기도 엄청 많은데 사이클이 한번 더 돈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자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불개미들이 계속 물을 밟고 플루온을 밟다 보니까 친구들이 물을 밟고 플루온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자유롭게 계속 열어놓지는 못하고 이 철망으로 계속 씌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쉬운 거 하나 빼고는 뭐 붙잡거나 그거 하나 단점 하나 빼고는 우리 구피들이 굉장히 잘 살고 먹이도 주고 환수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조금의 희생은 따르고 있지요. 뭐 붙잡거나 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러 가겠습니다. 렛츠 끼리. 네 오늘 준비물은요 바로 유리를 뚫고 물 새지 말라고 실리콘, 그 다음에 뭐 악어, 그 다음에 해저 터널에 들어갈 우리 열대어들, 이거 저예요. 그리고 바닥재, 거북이 쉼터, 그 다음에 우리 현무가 되어줄 바로 뱀목거북이, 그 다음에 호수 조종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유리 수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째 하이브의 오른쪽 편으로 만들 것인데 우선은 유리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뚫어서 호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구멍을 뚫는 데는 대략적으로 하나 뚫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제가 후딱 뚫어버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미들이 이 터널로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을 발라서 이제 물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양쪽에 바르겠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정도 굳히니까는, 단단하게 잘 굳었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고 바로 세팅할게요. 자, 미리 씻어놓은 이제 바닥재 깝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과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과기랑 이렇게 장식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아직 터널을 연결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연결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열대어랑 거북이 이제 물맛대면서 넣고 나서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맛땜 진짜 오래 했거든요. 들어갔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하늘섬에 이어서 해저 터널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뱀목거북이 같은 경우에 완수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통 육지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오 봐봐 엄청 귀엽죠.
여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해야겠고요. 여기 있는 테트라 친구들은 이제 열대어인데 이제 먹이 또는 관상용으로 제가 저렴하게 좀 입양을 해왔어요. 거북이가 아마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완성이 됐으니 이제 해저 터널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벌써 불개미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까요? 자, 열고요. 애들이 지금 여기 입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뚫은지 모릅니다 지금. 드등.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저 이거 길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대각선을 할 계획이었는데 와 이거 뭐야. 아, 여러분들 사다리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잠깐 천천히 올라와. 아 내 손이가 올라오네.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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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됐습니다. 해저 터널 오픈. 지금 근데 현재까지는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시간 지나면 여기로 슈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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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해저 터널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이 테마파크를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연결을 할 거라서 우선 임시적으로 여기까지, 이름 없어요. 그냥 방이에요.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중에 이거를 뜯어내고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오, 애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활동력이 좋은 친구들,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 아직까지는 여기 안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왔다! 드디어 여러분들, 해저 터널! 야! 야, 들어갔다! 친구들, 여기 젤리 있는데, 젤리 좀 먹고 페로몬 좀 뿌려줘. 얘들아, 컴온. 와, 근데 진짜 화장실 다녀온 코세 애들이 벌써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마 먹고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이제 야, 여기 먹을 거 있어, 아니면 페로몬으로 이제 애들에게 여기 길이라는 걸 알려주면은, 여기 오다가 돌아가고 하던 친구들이, 망설이는 친구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신비한 해저 터널을 이용을 많이 하겠죠. 지금 테마파크가 어느덧 이제 스토리 9번째인데 벌써 이렇게 웅장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건 번식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이클이 이번에 두 번째 돌았고요. 해가지고 한 최소 3,000마리에서 5,000마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불개미 군체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번식이 돼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수경장인 제 스튜디오가 아마 불개미 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아쿠아리움에 있는 이 구피천에서 잡아온 이 구피들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현재 숙방으로 만들었던 이 테마방은 조금 약간 황무지로 변해가지고 이끼들이 싹 다 묻혔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여기다가 이제 번식장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활발한 모습보다는 좀 차분한 하이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미들이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여기는 벌써 쓰레기장이 돼버렸네요. 여기는 환승역인데 말입니다. 안 돼. 자,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또 사육장을 만드는 컨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렇게 테마파크를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이 테마파크를 이 불개미 친구들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가고, 먹이 사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오늘 이렇게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적응을 진짜 폼세 해버린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여기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개미들의 생활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